현혜영의 문장 배달 햇빛 중에서 이윽고 올리브가 말했다. 저기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자매들은 어떻게 지내니 신디? 그 애들은 어떻게 살아? 자매가 하나였나 둘이었나? 신디는 올리브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가 말했다. 네, 한 명은 플로리다에 살아요. 식당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신디가 망설이다 말했다. 약물 과용으로. 그리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있었어요. 올리브 키터리지가 신디를 바라보았고 잠시 뒤 머리를 작게 흔들었다. 저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양쪽 발목을 꼬았고 의자에서 엉덩이를 조금 틀었다. 그러면 그 애들은 너를 보러 올 수 없겠구나. 동서가 와요, 애니타. 솔직히 올리브, 저를 꾸준히 보러 와주는 사람은 선생님을 빼면 애니타뿐이에요. 애니타 군수. 올리브가 말했다. 당연히 누군지 알지. 타운 서기사무소에서 일하잖아. 맞아요. 좋은 사람이지. 내 눈엔 늘 그래 보였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디가 말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는 자세를 더 똑바로 하며 말했다. 올리브,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케니슨 씨와 싸운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올리브는 무슨 소리냐는 듯 정말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잠시 뒤 올리브가 발목을 반대로 꼬며 말했다. 아니, 내가 자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늙은이이고 편하게 말할 상대가 정말로 너밖에 없어서 말한 거야. 알겠어요. 신디가 말했다. 제가 곧 죽을 사람이니까. 말해도 안전할 거라고 여기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쟤한테 말하지 못할 게 뭐야.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고요. 올리브가 말했다. 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 나는 몰라.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올리브가 말했다. 문 앞에 크리스마스 화환이 아직 걸려있더라. 그러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신디가 말했다. 저도 그거 싫어요. 톰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 애는 왜 떼어내는 걸 자꾸 잊어버리죠? 올리브가 허공에 손바닥을 휙 내리쳤다. 경황이 없어서 그래, 신디. 요즘 다른 것에는 집중할 수가 없을 거야. 어리둥절했지만 신디는 올리브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완벽한 사실이었다. 오, 가엾은 톰. 신디는 생각했다. 톰,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했어. 올리브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길 좀 봐. 올리브가 말했다. 신디가 고개를 돌렸다. 햇빛이 장엄했다. 한낮의 빛이 끝을 향하면서 입 벌린 모습을 한 태양이 연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황홀한 노란색을 쏟아냈고 그 빛은 헐벗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내리비쳤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이것이다. 신지는 이 일을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올리브 키터리지가 말했다. 어쩜 나는 늘 2월의 햇빛을 사랑했어. 올리브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쩜. 그녀는 경외감이 깃든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했다. 2월의 저 햇빛 좀 봐. 편혜영 문학집배원이 전달합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햇빛을 배달하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마음이 언짢고 잔뜩 꼬여서 세상이 볼품없어 보일 때요. 신디는 병을 앓으면서 부쩍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자니 외롭고 남편이 구두쇠여서 자주 짜증이 나고 친구들이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저 경황이 없을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간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에 취해 다른 사람의 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않았던 거죠. 무엇보다 올리브와 신디가 함께 바라본 2월의 햇빛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2월이 어중간한 날씨라고 쉽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신디만은 그 짧은 빛은 앞으로 빛이 더 길어지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그런 2월의 햇빛을 사랑해왔어요. 질병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2월의 햇빛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고 해서 신디의 육체적 고통이 잦아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햇빛 덕분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통증과 외로움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소설가 편혜영. 저는 배우 박유진이었습니다.